이런 걸잘 봐야 돼요. 종합 문제.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금까지는 강론 파트고, 76번. 거주자 갑은 A주택을 포인트가 뭐다? 3년간 소유했어요. 3년간.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나이가 있다. 61세. 그럼 61세는 만 60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간. 그럼 포인트가 뭐다? 이거 세액공제예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해줘요. 그래서 연령별 공제. 연령별 공제는 만몇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몇년 이상만 해준다? 5년 이상. 3년은 안 해줘요. 그래서 공제율은 10%, 20%, 30%. 그 다음 이거는 뭐다? 20%, 40%, 15년 이상은 50%까지 법이 바뀌었어요. 단 한도는 80이 아니라 한도를 70%를 한도로 합니다. 너무 많이 공제해주면 안 되니까. 종부세에서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라고요. 그래도 60세 이상, 하나, 둘, 셋, 5년 이상, 20, 40, 15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갑니다. 자, 1번. 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같은 재산이죠? 6월 1일. 맞잖아요. 그 다음, 2번. 고령자 공제가 연령별 공제죠? 그러면 61세니까 여기에 들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5살 단위로 달라져요.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이렇게 범위를 물어봐. 헷갈리게. 그럼 68세는 몇 프로 공제받아? 68세는 20%, 71세면 30% 이렇게, 그죠? 10% 맞네. 그 다음 3번.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600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분납은 얼마 초과야?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예요. 그리고 종부세는 250 초과예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 지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우면 안 돼. 이것만 외우면 돼.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걸 그대로 내려와. 500만 원 초과하는 거면. 그 다음 2번. 1000만 원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50% 이하의 금액. 이렇게. 단 이것도 연결시켜야 돼. 이번에는 이게 출제돼요. 종부세. 그럼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해서 배를 생각해. 500의 배는 1000이잖아. 그럼 250의 배는 뭐다? 500만 원.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 초과. 즉 250을 빼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500만 원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야? 600은 어디에 들어가? 1000 이하에 들어가죠? 1000 이하니까 500을 빼면 분납할 수 있는 건 100만 원. 근데 이 문제가 이번에는 재산세 출제 안 돼. 종부세가 출제돼. 그럼 종합부동산세라면 얼마일까요? 600이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럼 얼마? 300이 되는 거야. 절반을 빼면 돼요. 종부세라면 300으로 바뀐다. 그래서 결국 재산세는
천만 원까지는 500을 빼면 되고, 천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되고, 그 다음 종부세는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500만 원을 넘어갈 때는 600이지 절반을 빼면 300.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재산세는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이거 주택이란 단어가 없죠? 주택이란 단어가 없으면 토지건축물이야. 무조건 150% 맞네요. 그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토지건축물이에요. 그러나 주택은 달라요. 세 가지가 있죠.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은 150%가 없다. 자, 5번. 5번 나왔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 신탁법이죠? 신탁법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갑돌이가 신탁회사의 수탁자죠? 수탁자에게 맡긴 거야. 신탁 등기가 돼 있다고요. 맡겼어. 그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죠? 그럼 이 유탁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잖아. 하얀 자산은 갑돌이가 맡겼고, 이렇게. 그 다음, 노란 거. 그 다음, 하얀 자산은 을돌이가 맡길 수 있죠? 그럼 위탁자가 이렇게 구분되잖아. 갑돌이와 을돌이로 구분해서 수탁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죠? 그래, 구분된 재산이라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는 4번이. 이거는 문제가 뭐다? 여기 보세요. 이 문제가, 이 문제는 토지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이에요, 문제가. 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105%, 110%, 130% 밖에 없죠? 150%는 틀린 지문이야. 문제가 주택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토지 건축물이라면 정답 없음. 그죠? 주택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일명 세 가지가 뭐다? 3, 6, 6, 초. 자, 7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 가지만 쓴다 그랬죠? 부동산만? 토지건축물, 주택만. 뭐가 빠졌어요? 건축물이 빠졌네. 하나인다. 틀렸죠? 건축물 빠졌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고요. 건축물에 하나인다. 건축물이 빠졌어요. 2번. 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재산을 무료, 우리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니까 개인은 뭐다?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러나 유료가 나오면 부과한다. 개인 재산이에요. 무료와 유료에 따라 달라진다. 자, 3번 또 나왔다. 누락. 누락.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탄력세율 또 나왔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법정 요건 충족. 불가피할 때를 얘기하죠. 법정 요건 충족되면 50%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적어요. 물어볼 때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물어볼 때만. 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물어볼 때만. 5년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틀려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물어볼 때만. 자, 5번. 재산세는 법령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죠. 몇 가지가 있다? 4개. 150%. 그리고 105, 110, 130%. 그래도 105, 110, 130, 150까지 있어요. 77번의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틀린 거. 1번. 건축물이 빠졌잖아요. 그 다음 78번.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무자 비과세 전체 지문이다. 박스, 기억, 경감. 50% 깎아주는 거 경감. 또 하나 적어 위에 비과세 감면.
비과세 면제.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다 경감과 면제를 합쳐서 감면이라 그러죠. 세금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거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해요. 경감, 비과세, 면제 이런 용어는 본다 그러면 틀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 다음 니은. 국가, 선수금. 선수금은 뭐를 얘기해? 연부를 얘기해. 그리고 엔드, 무상. 포인트가 무상. 그럼 잔금이 안 끝났다.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소유권은 국가지만 매수 계약자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 맞는 지문이잖아요.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라 그래요. 선수금을 뭐라 그런다? 연부. 자, 다음 디귿 나왔다. 임시건축물 1년 미만. 1년 미만은 비과세인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다? 별장. 사치가 되면 무조건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럼 옳은 거 뭐예요? 답이. 2번. 2번이에요. 2번. 답이 2번이라고요. 니은 맞아요? 2번만 올라. 근데 어떤 분은 정답 없대. 정답 없으니까 아무거나 찍었어. 2번을 피하고. 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계약자가 시험장에 가서 안 보이더래. 매수 계약자가 없고 연부도 없더래. 이게 연부고 매수 계약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종부세. 종부세 봤어요? 자, 79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과세지상자산이 아닌 거를 모두 골라라. 아닌 것. 자, 칠판 봐요. 일단은 아닌 거는 뭐다? 대표적으로 별장. 딱 기초가 별장은 과세 안 해. 그 다음 분리과세 과세 안 해.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건축물. 건축물은 재산세까지만 과세해. 기본이 세 개. 나머지는 살 붙이는 거예요. 딱 세 개는 정리가 딱 돼야 돼. 별장, 분리, 건축물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모두 골라라. 기역. 기역. 딱 읽다 보면은 뭐다?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는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네요. 너무 넓으면 안 돼. 1.5배까지. 그럼 이거를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얼마 넘어갈 때만 과세한다? 80억 초과될 때만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억 원이니까 80억 초과에 들어가잖아요. 과세. 별도 합산은 요건이 80억 초과에. 그 다음 니은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고 지분 비율이 동일하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10억. 그럼 개인별로 따지죠? 개인별로 따지잖아. 그럼 10억이니까 비율이 동일하니까 5억. 5억. 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과세한다? 6억 초과될 때만 과세해요. 그래서 5억은 납세할 의무가 없다. 과세 안 해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없다? 12억까지. 딱 6억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6억 초과될 때만. 니은도 X. 그 다음 디귿. 당연히 X. 건축물. 그 다음 리을. 이거 뭐다? 회원제 골프장이잖아. 분리. 고율도 제외해요. 왜? 4%짜리도 제외한다고요. 고율 분리도.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사치 4%짜리잖아. 그래서 4%짜리는 무조건 제외하는 거야. 별장도 4%짜리니까 무조건 제외.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재산세에서 중과세 했죠?
다 제외. 이거는 뭐에 속으면 안 돼? 100억에 속으면 안 돼요. 고율 분리. 사치는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제외. 그럼 아닌 거. 2억 빼고 아니요. 자, 79번에 답은 몇 번? 5번. 기억 빼고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답은 5번. 그래서 종부세의 기본은 이거예요. 세 가지는 제외된다. 4%짜리는 무조건 제외된다. 자, 넘어가죠. 자, 8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납세무자 거주자에 미출고 거주자는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이게 어디란 뜻일까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얘기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라. 거주자니까 소득세도 똑같이 가.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입니다. 이거를 의미한다고요.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어디가 납세지란 뜻이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 그 다음 2번. 세부담 상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 100분의 300이다. 틀렸네요. 그죠? 틀렸잖아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 수 있어. 자,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에게 100분의 300 하면 틀려요. 거기 해설 나왔네. 주택이라면. 이거는 2번. 주택인지 토지인지 구분이 없죠. 그죠? 그래서 100분의 150. 2주택자는 100분의 200. 조정대상 지역.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 단 2지문이 토지라고 나와도 틀려. 이 여기 보세요. 100분의 300이든 100분의 150이든 100분의 200이든 앞에는 뭐야? 총세액 상당액. 상당액을 갖고 세부담 상한을 따지는 거야. 앞대가리가 총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종합 부동산세액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총은 뭐다? 작년에 납부했죠? 재산세 플러스 작년에 종부세 이거를 합치는 거야. 총 합쳐서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을 따지는 거예요. 더해서 따진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나와요. 자, 그 다음 3번. 자, 도초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다. 그럼 감면받으면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똑같은 재산이죠?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같이 감면하고. 자, 4번. 분리. 자, 분리는 무조건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 과세하지 않는다. 5번 나왔다. 주택분. 과세 기준연제 1주택자입니다. 만 70세이고. 그럼 몇 프로 공제받아? 30%. 70세는 70세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3년 보유는 기간별 공제 안 해줘요. 그럼 하나만 해줘. 뭐만 해준다? 연령별. 몇 프로? 30%. 기간별 공제는 안 해줘요. 연령별 공제만 해준다. 3년. 그럼 5년이면 둘 다 해줘요. 그래서 8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그 다음 81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또 나왔다. 개인.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어디로 가라는 뜻이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라는 뜻이에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라. 자, 그 다음 2번. 주택분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 뭐다? 6억 초과.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6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잖아. 6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으므로 뭐를 빼준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포인트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1을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이니까 맞는 지문 별도
자, 별 또는 세부담 상한 토지는 무조건 150%입니다. 토지는 무조건 150%야. 300% 틀렸죠? 그리고 앞에도 틀렸잖아. 앞에 뭐의 300%다? 총세액 상당액. 종부세 하면 틀려요. 총세액 상당의 300%예요. 그래도 왜 틀렸다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3%로 틀렸어.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를 합쳐서 300%입니다. 자, 다음 5번 혼인했다. 자, 혼인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뭔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가겠다. 근데 밑에 하나 적어요. 이제 동거복량.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9억 넘어가는 거는 과세를 합니다.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동안. 혼인은 5년.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혼인 한번 하고 싶어요? 다시? 응?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혼자 살 거야. 남자 앞에 질려갖고. 어? 그쪽. 딴 남자랑 살고 싶어? 또 해? 그래. 자, 그 다음. 5번. 종업원. 무상, 적가. 적가, 이거 복지 혜택을 주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죠. 일명 사택. 너무 크면 안 돼. 국민주택 규모이야. 너무 크면 안 되죠. 투기하니까. 이거는 복지 혜택을 주니까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부세가 없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맙네요. 여러분들밖에 없네. 다른 학원 가면 가만히 말똥말똥 쳐다보기만 해. 자, 82번. 오,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한다. 천재네, 천재. 자, 82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무 성립 시기. 17년인 종부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주택은 공시가. 이 숫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종부세 문제를 풀 때는.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얼마 초과? 6억 초과. 요건이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공시가격을 합쳐서 별또 합산은 80억 초과. 아주 기본적인 숫자예요. 세 가지. 딱 정리가 돼야 돼. 일명 뭐다? 종별이.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에 산다. 이렇게. 종별이 오빠야. 초과가 요건입니다. 딱세 가지가 기본이. 1번. 주택이다. 5억 원. 범위를 물어보죠? 5억 원은 초과가 없잖아. 6억 초과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벌써 있다 틀렸네. 없다. 6억 초과가 안 되니까. 자, 그다음 2번.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다? 6 하나. 7 하나 틀렸네. 자, 그다음 3번. 일반주택. 이거 2주택이에 조정지역이 일반주택. 1,000분의 3은 안 나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산세는 0.1에서 0.4 이렇게 끝나. 그럼 종부세는 0.5부터 일반주택은 0, 뭐야, 2.7%까지 올라가. 이렇게. 시작만 알면 돼. 1000분의 5부터 시작해. 그래서 1000분의 3은 나올 수가 없어요. X. 1000분의 5 또는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은 1000분의 6부터 시작해. 1000분의 3은 없다고요. 1000분의 5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0분의 6부터 시작해요. 틀렸어요. 자, 4번. 얼마 초과? 1천 초과. 물납 폐지. 이건 재산세 지문이에요.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물납이니까 종부세 지문이잖아요. 자, 5번. 날라왔다, 고지서. 며칠 전까지 고지서가 날라온다? 5일 전까지. 오, 고지서 날라왔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8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엔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틀린 거네요. 자, 1번. 토지가 매매, 유상. 포인트는 뭐다? 잔금 기준. 계약서 언제 썼어? 6월 1일. 잔금 및 등기를 언제 마쳤어? 6월 29일. 그쵸? 계약일은 필요 없고, 이거 봐요. 6월 29일이잖아.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종부세가 낸다. 6월 1일까지가 매수자예요.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종부세를 내야 돼. 계약일은 전혀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어요. 매도인 맞죠? 매수인 하면 큰일 나. 자, 그 다음 2번. 국내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죠? 거주자잖아. 그럼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자, 3번. 제척기간. 재산세나 종부세는 모든 세금은 제척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재산세든 종부세든 똑같아.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6월 1일부터 5년간. 5년간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럼 재산세나 종부세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5년간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제척기간. 언제부터 5년을 따진다고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이게 6월 1일부터예요. 5년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소멸. 이게 네 글자로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그 얘기고. 중요한 거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줄여서 뭐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하면 큰일 나는 거요. 성립일부터 6월 1일부터. 자, 4번.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죠?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원칙이 정부부가죠?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신고했어? 과소신고했네. 그럼 10%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엉터리 신고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어요. 5번. 물납은 안 된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 엄청 쉬웠잖아. 딱 읽는 순간 배운 거를 찍으면 돼. 4번. 꼭 이상한 거를 찍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등록면허세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자, 등록면허세까지 하자고요. 316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등록면허세. 자, 기억을 되담아. 자, 2010년 12월 말까지는 취득세 따로 소유권이죠? 등록세 따로따로 과세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과세했어요. 이러다가 언제?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과세했다? 취득세 납부.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근데 2010년까지 취득세가 2%잖아. 등록세를 납부를 안 해. 2010년까지. 이거를 11년부터 납부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또 취득세를 납부하면 2%가 중복됐잖아. 자, 1번. 자, 84번으로 돌아가죠.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번이에요. 칠판 한번 봐요.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어.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다?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는 60일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뭐다?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언제까지 납부했어? 전까지 납부했잖아. 전까지 납부했죠? 그러면 불이익을 안 준다.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신고 안 했죠? 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줘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왜 틀렸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불이익이 없어요. 전까지 납부하면 납기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자,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에 포인트는 뭐 기준이다? 공부. 공부 기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등기관리자죠? 이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명의자. 공부에 이름이 올라갔자 명의자를 보고 같이 한다. 명의자를 뭐라 그런다? 등기등록을 하는 자. 자, 3번. 3번은 무슨 등기를 물어본다? 설정등기. 그럼 설정등기는 공부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 권자. 자, 그 다음 4번은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 설정등기는 권자,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 자, 5번.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지방세죠? 항상 지방세는 원칙이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1번. 답. 자, 그 다음 85번.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틀린 것. 과세표준. 항상 과세표준은 이거. 옛날에 2%는 납부하고 안 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내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은 원칙이 뭐다? 신고 가요.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언제나 뭘로 간다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몇 개? 6개. 6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무슨 금액을 쓴다? 큰 금액,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국, 수, 공, 판, 장, 검증은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다. 단, 등록면허세는 이 금액이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달라지지? 달라지면 무슨 금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감가상각 자산재평가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똑바로 걷기 위해서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85번의 1번. 원칙은 뭐다? 등록 당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니까 등록 당시. 자,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적으면 원칙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적으니까. 자, 공매. 자, 공매는, 공경매는 언제나 뭐만 쓴다? 공매가격.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요. 시가표준액 쓸 수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네.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경락대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죠. 취득세랑 똑같아, 원리가. 자, 4번. 채권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금액이 없다,
했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도 할 수도 있고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이게 채권 최고액을 얘기합니다. 헷갈리니까 저간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 없다 그러면 목적, 목적이 나오면 맞는 거야.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하고 또는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나왔다 5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이다. 감가상각사유로 달라졌네. 변경됐죠? 그러면 변경되면 여기 봐.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되 법인은 뭐다? 증명을 해야 돼. 말로만 떠들면 안 돼요. 증명하라. 증명하면 이게 변경된 가액이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길게 표시했어요. 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액이 뭐다? 변경된 가액이에요. 절대로 이 지문은 감가상각 전의 가액 하면 틀려요. 변경된 가액. 8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등록면허세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세율.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기본이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0.2%. 0.2%죠. 소유권이 아닌 거는. 그럼 소유권은 취득세 큰 녀석의 뭐다? 취득세 큰 녀석의 2%를 뺀 게 등록면허세 세율이에요. 소유권은. 왜?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는 등록면허세 납부해야죠. 그거. 자, 1번 설정등기. 설정등기는 1000번에 둘 앞에를 조심해야 돼. 전세금액. 절대 부동산가액 하면 안 돼요. 전세금액에 1000분의 2,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 하면 틀린다고요. 그 다음 상속. 그럼 상속은 큰 녀석이 3이다, 8이다. 8, 8, 8. 맞네. 자, 지역권은 승역지다, 요역지다. 요역지금액에 1000분의 2. 임차권은 월임대차 계약을 쓰죠. 월임대차금액에 1000분의 2. 절대로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답이 4번.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전세금액. 월임대차금액. 그 다음 저당권은.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임차권. 보증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월임대차금액.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종합문제네.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들어갔다. 누가?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전세권 설정등기. 무슨 등기다? 설정등기 칠판 봐요. 그럼 설정등기 들어갈 때 반드시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납부. 그럼 갑이 뭐야? 갑이 전세권자죠? 갑이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갑. 갑이야?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세권자잖아요. 갑이. 갑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예요. 근데 또 이거를 병이. 병이 이전받아. 이거 이전받아요? 전세권을 이전받아? 그럼 이럴 때 병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이제는? 병이 전세권자로 바뀝니다, 이제는. 요렇게. 이전시켜. 그 얘기예요. 자, 1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설정등기니까. 전세권자. 그러나 말소 등기를 물어보면 을로 바뀌어요, 설정자로. 말소 등기는 을로 바뀐다고요. 설정등기. 그 다음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을이 주소지가 다르다. 알아들었나요? 항상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지방세니까 어디야? 소재지야. 주소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대부분 소재지다. 그래서 을이 주소지 틀렸잖아요.
납세지는 어디에다? 부동산 소재지다. 무조건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요. 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니까 뭐에 첨부해 둘? 전세금액에 첨부해 둘. 부동산가액에 첨부해 둘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4번.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최저한제 또는 최저세액제.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을 징수합니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 세액은 6,000원으로 한다. 최저세액제. 맞죠? 맞잖아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다. 6,000원 걷어요. 5번. 만일 갑이 병으로부터 전세료권을 이전받았죠? 이전받으면 이전받을 때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돼요. 누가? 전세권자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병. 병이 이전받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거 작년 기출문제. 얼마나 쉬웠어? 여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소재지야 항상. 수없이 배웠잖아. 이렇게 쉬웠어 작년에. 근데 꼭 엉뚱한 걸 찍어. 납세지는 무조건 소재지다. 오, 주소지. 2번이에요. 자, 넘어가죠. 88.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같이 물어보네요. 옳은 것. 1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 적용이 됐다. 이거 법 개정법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추징해야 됩니다. 추가징수.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는 동일하게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가산세 제외. 호함 틀렸네.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를 제외. 왜 포함하면 안 돼? 세금이 줄어들어. 이 법은 왜 만든 거야? 추징사유잖아.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지? 많이 거두려고 만들으니까 가산세를 포함해서 공제해주면 안 되죠. 제외. 60일.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보통 징수하면 큰일 나요. 신고 납부. 2번. 2번은 무슨 문제예요? 등기하려는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언제?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언제야? 등기, 등록, 뭐다? 등록면허세는 정까지. 일반적인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정까지예요. 그럼 60일 전에 등기가 들어가지? 등기가 들어갈 때는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정까지. 절대 수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30일 땡 등기 등록 정까지. 등기하려는 경우는 등기 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 30일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이거 검증. 검증받은 거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 검증받았잖아요. 취득에 대해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틀렸네. 사실상 취득가액을 써요. 국수공판장 검증. 과세표준 물어볼 때 시가표준액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 4번 봤어요? 가압류. 딱 네 개가 있잖아요. 가저가 경매. 가, 저, 가, 경매는 채권, 돈 때문에. 채권 금액의 뭐다? 0.2%. 가저가 경매.
부동산가액 쓰면 안 돼요. 가가 뭐다? 가압류. 돈 받으려고. 저가 뭐다? 저당권. 가가 뭐다? 가처분. 경매 신청. 가져가 경매는 절대 부동산가액 쓰면 안 돼요. 채권금액에 첨부해둘. 가압류네. 왜 틀렸다?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에 첨부해둘이에요. 외우지 말아요. 가압류 왜 들어가? 돈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등기 왜 들어가? 돈 받으려고. 그 다음 가처분도 가압류와 같이 생각해. 그 다음 경매 신청 돈 받으려고 채권금액. 절대 부동산가액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네. 부동산가액을 뭘로 고쳐라? 채권금액. 자, 그 다음 5번. 자,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신고를 안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만 납부하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불리계약가 없다 그랬죠? 신고를 하고 이거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야? 앞에 거 본다. 그리고 옆에 적어야지 부연설명.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불이익이 없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8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옳은 거. 5번밖에 없네. 5번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은 이 조세총론 좀 할게요. 조세총론하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풀어와야 돼. 양도소득세 어디부터 할까요? 앞면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 287페이지까지 하는 거죠? 287까지 33번부터 할 거라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287, 33번부터 양도세를 마무리 짓고 이제 조세총론을 마무리 짓는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좌우간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남 속이지 말고 진실이 있으면 시험이 붙는다. 속이는 순간 점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